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을 분석해본 결과 1위는 설악산, 2위는 북한산, 3위 지리산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설악산의 숨겨진 비경 망경대가 46년 만에 개방된다고 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명한 산을 찾아 먼 곳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가볍게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등산 초보자들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이곳, 바로 아차산입니다. 해발 285m의 비교적 낮은 산이라 어린아이들은 물론 강아지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코스로 유명합니다. 최근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따라 등산에 나선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안 힘드세요? 네, 별로 괜찮아요. 네. 우선 기후가 좋잖아요. 네, 공기도 좋고 아차산 엄청 좋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등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바로 아빠, 그 다음으로는 친구였는데요. 주로 아빠가 등산을 많이 가시고 등산을 갈 땐 친구들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남자한테는 최고죠. 뭐 남자한테. 아, 가을은 우수의 계절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계절 아니.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 아차산 등산 코스는 대략 6가지가 있는데요. 정상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낮은 산이라 해도 경치는 최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서울 시내 다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죠. 아차산은 이렇게 한강도 보이고 잠실도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멋진 경치만큼이나 등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죠. 등산할 때 많이 찾는 음식을 살펴봤더니 부동의 1위는 6년 연속으로 막걸리가 차지했고요. 김밥과 라면, 파전 등도 많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등산 후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 그 맛에 등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산에서 막걸리 한 잔 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시원하니. 신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이리 와요. 아까 집 밥 먹을 때 왔어요. 이리 와. 아유, 줄 것도 없고 밤 자고 이거 먹고 사진 찍어. 한 잔만 잠깐 먹고 왔는데. 아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언니들 빨리 오셔. 친구들과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자연의 몸을 맡겨 휴식도 취해봅니다. 우리 그 일상생활에 딱 맞는 온도, 선선한 바람, 그다음 자연 환경,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맞기 때문에 산행 중에서는 가을 산행이 제일 좋습니다.